셀럽의 표본 합장. 합장할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합장할게요. 감사합니다. 신입 여캠 마음 붙일 방이 필요하세요? 어 좋다. 어 야무지네. 노래하는 코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노래하는 코트님 안녕하세요. 어 나 이 부분 아는데. 노래 불러드리려고 왔어요. 탐방 가능하세요? 노래를 불러준다고요? 네. 우와 저 알아요. 담내로 댄스 가능하시겠죠? 아, 어, 네. 댄스요? 오케이요.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루님. 저 오랜만에 그 탐방을 하고 있었는데 저 인사도 드릴 겸 노래 좀 불러드리고 우리 담례로 하루님의 댄스 한번 예 감상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. 박효신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. 박효신 노래 사랑한 후 해드려야지. 나의 기억 어딘가에 동그만히 숨어있다 울컥 쏟아져 내려오는 너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안 되니 너를 보낸 그곳에 아직도 난 서 있는데 널 불러보다가 뒤돌아보면 그곳에 널 닮은 추억만 심장이 멈출까봐 또다시 그리워온다 널 사랑한 후에. 그 박효신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저희 방에서 좀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. 미안합니다. 제가 다음에 제대로 해드릴게요. 일단 니네 좀 기다려. 니네 다 뒤질 준비해라. 꼬꼬까까. 일단은 그 댄스 한번 담례로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찌엣 찌엣 찌엣. 감사합니다. 아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굿잡 굿잡. 야 너 좋다. 너 이거야? 너 이거야? 아이야 좋다. 근데 이 씨X들아 노래하고 있을 때 거기다가 이 씨 꼬꼬까까. 나 너무 부끄러운데 진짜? 아, 죄송해요. 제 노래 진짜 못하거든요. 노래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? 아 죄송합니다. 괜찮으시겠어요? 네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전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. 이쁘신 분께서 또 아이유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. 큼지막한 마이크를 들고 말이시죠. 아, 잘 들었습니다. 노래 살짝 들었는데 아주 엿 같더라고요. 제가 그러면은 자, 노래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를 알고 있나요? 거리에 사는 슬픈 비해로 사랑해요. 거짓말 아니에요. 난 거짓말 못해요. 하늘도 알고 한 사람을 잊지 못해서 이곳에 서서 기다리죠. 자, 이제 고은님 노래가 됐건 뭐 댄스가 됐건 담례로 보여주실 수 있으신 거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나 근데 너무 떨리는데 진짜 어떡하지? 안녕하세요. 일단은 야 제가 진짜 노래를 너무 많이 못해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. 오. 내 마음 그대로인데 오. 내 등을 떠밀며 바라보 그
야, 그치요. 저기 저 컴퓨터 렉 먹었네요. 잠깐만요. 아, 나 지금 컴퓨터 렉 먹었고 안 꺼져. 이거 지금 저기 소리 끄고 해야 되는데. 고은님, 고은님 노래 때문에 이런 건가요? 장난이고. 아,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. 아, 되게 이쁘시네요. 아, 너무 잘 보고 갑니다. 자주 올게요, 고은님. 아, 뭐야 또 렉 먹는다. 도망가야지. 아프리카 플레이 꺼야지. 코코카카. 코트님 없었다고요? 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코트님, 별풍선 100개 너무 고맙지 뭐야. 아,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노래 잘 못하는데. 진짜 노래 잘 못해요. 아, 코트님이 저한테 노래 불러주시고 저는 댄스 초대되는 거예요? 너무 영광이죠. 아, 네, 지금 생얼이에요. 입술만 발라져 있어요. 저도 생얼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같이 빛나시네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미래님. 네,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.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. 이승철 노래 해드릴 거예요. 네. 야, 보조개 저거 완전 사기인데? 와, 어떻게 보조개가 저기 저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으시지? 정말 야물딱지네. 자, 노래 좀 부르겠습니다.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.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나 행복할 텐데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. 여기까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노래 들어주시느라 아주 고생하셨어요. 제 방송 소리 이제 꺼주시고 이제 보여주실 수 있는 거, 담례로 보여주실 수 있는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우, 너무 아름다우세요. 구미배어를 네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오늘 제가 원래 의상을 이렇게 잘 안 입는데 의상을 입었으니까요. 어우, 쬐쬐쬐쬐. Oh, I'm a gummy bear. Yes, I'm a gummy bear. Oh, I'm a yummy, tummy, funny, lucky gummy bear. I'm a jelly bear, cause I'm a gummy bear. Oh, I'm a moving, grooving, jamming, singing gummy bear. Gummy, gummy bear. 와, 이분 매력 개쩐다. 와, 이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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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잘 봤어요. 너무 잘 봤고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합장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합장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셀럽의 표본 합장. 합장할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합장할게요. 코코카카. 코트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노래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? 아우, 그럼요. 누가 먼저? 누가 먼저? 아유, 귀엽네. 코트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아, 오늘은 좀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? 가창력. 가창력. 뭐가 있지? 가창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. 열애 중 부를까? 열애 중. 열애 중 어때요? 콜.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난 아직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 중 헤어져.
오케이. 가만. 가볼 까나리요? 야, 너 있어 배웠어 그런 말투. 어이? 코코카카. 아이 너무 잘 들었어요. 아 근데 감정 잡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. 아니 정말 하율님 방 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은 게 저는 그 딸을 낳은 적도 없는데 정말 아빠 미소를 짓는다고 항상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내 노래 한번 해볼까요? 알겠습니다. 제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. 일비가 부르는 이비가, 일비련이 부르는 이비가 해드리겠습니다. 잊었다 생각했는데 힘겹게 다 지웠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왜 다시 생각나는지 이 비가 그칠 때까지만 이 밤이 눈뜰 때까지만 잠시만 머물러줘 난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아무런 준비 없이 날 찾아왔던 이별의 깊이 젖어서 너무 무거워진 마음이 날 붙잡아 끝없이 들리는 이 빗소리가 내 귓가를 가려서 가지마 가지 말라는 말 닿지 않아 비가 그치면 그땐 저 햇살이 함께 있길 여기까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열애 중 너무 잘 들었어요 하율님. 그 하율님만 보면은 나오는 그 전용 제 미소가 있어요. 예, 이거를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하율님 이렇게 탐방할 때마다 하율님을 되게 추천 많이 해주시곤 하는데 리얼 찐텐으로 나오는 그 미소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. 감사드리고요 하율님 다음에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드리고 싶네 노래를. 예, 그때 한번 또 가창력으로 또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하율님 승. 안녕. 귀여워. 에이 귀여워 귀여운 분이 아이 참 귀엽네. 에이, 아주 좋아요. 와사람이세요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사람이 아니었다니까. 예. 감사합니다. 우리 유리네. 아이고